성동구 마장동의 청계천 문화관. 이곳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동북부의 부도심 청량리의 변천사를 담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유물과 사진, 영상자료 200여 점을 공개하는데요. 20세기 초 한적한 교회에 전차가 놓이고 사람과 물건을 모이게 하는 지하철과 기차가 다니면서 청량리는 상업과 새로운 주거지로 부상되어 오늘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. 그 변화의 과정과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청량리의 미래를 조명해보는 데 이번 전시의 의의가 있습니다.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청량리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에는 최초의 가로수길이 조성됐는데요. 이 가로수길은 일제강점기 로맨틱한 휴양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. 철도와 지하철이 만나는 청량리역은 청량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랜드마크인데요. 중앙선 열차 범람 간판과 조선 철도 시간표 등 철도와 지하철 1호선 관련 유물과 자료들은 물론 청량리의 이미지로 각인돼버린 청량리 588의 생성과 변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청량리역의 등장과 함께 주변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형성됐는데요. 광복 이후 농수산물과 건어물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던 경동시장과 청과물시장의 옛 모습, 사대문 밖 백성을 치료하던 보재원터에 자리한 한의학 전문시장, 서울 양녕시에서 사용하던 침통과 약연, 서울 한의학 시세표와 같은 유물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예, 옛날에는 그 전철이 아니고 전차가 있어가지고 청량리 근처에서부터 그 종로 쪽으로 이렇게 시내 쪽으로 이 전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됐었는데, 옛날에 그 전차를 보니까 기억이 좀 새롭고 좀 감미롭습니다. 평소 청량리역에서 MTL 가고 그랬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일제시대 때부터 청량리가 사람들이 여행 가고 그런 역사적인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무척 새롭고, 청량리 근처에 살면서도 이런 걸 몰랐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보게 되어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청계천 문화관의 청량리 특별전은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. 가족의 달 5월, 부모님, 자녀들과 함께 서울의 추억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